경기도가 지난해 농촌 지역에 시범 설치한 재활용품 분리보관 공동집하장이 마을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불법 소각 예방은 물론 재활용품 판매 수익으로 그동안 꼭 필요했던 가전제품을 구매한 마을도 있는데요. 최창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현동의 마을회관. 새로 마련한 가구들이 눈에 띕니다. 김치냉장고를 비롯해 선풍기와 텔레비전까지. 모두 재활용품을 팔아 구매한 겁니다. 1년의 수익이 230에서 40 정도 수익이 나는데 마을회관 가전제품 및 그 식기류, 뭐 김치냉장고, TV 사는 데 보태고. 옆마을에서도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수거가 한창입니다. 지난해 이 마을에 설치된 재활용품 집하장입니다. 이 집하장을 통해 재활용품 판매 수익은 물론 마을이 깨끗해지는 환경 정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 소각이 줄면서 마을이 몰라보게 깨끗해졌고 재활용품 판매 수익은 마을회관 이전 등에 쓸 예정입니다. 집하장이 생기고 나서는 마을이 우선 깨끗해졌고 이익이 또 생겨서 그걸 가지고 분해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난해 쓰레기 수거 차량 운행이 어려운 안성과 포천, 양평 등 농촌 지역 50개소에 재활용 집하장을 설치했습니다. 그 결과 쓰레기가 준 것은 물론 불법 소각 예방과 마을 공공기금이 마련되는 등 여러 효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는 1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어촌 지역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를 한 군데 모아서 재활용을 하고. 경기도는 앞으로 공동집하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주TV 최창수입니다.